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기견 발효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혜 선생님. 네. 예. 오늘 뭐 종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계란을 달걀을 주제로 뭔가 하셨다 그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요게 뭐고니 많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 이거 예쁜 모양으로 이거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어떤 보면 달걀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 이제 처음에 탁 작품 냈을 때 두부인가 두부 만들어 오셨나 했는데 이게 또 달걀이에요. 달걀을 주제로 해서 만드셨는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예, 뭐 이렇게 좀 많아 보이지만은 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는 달걀 샌드위치. 예, 예 샌드위치. 예, 요거는 예, 요거는 이제 달걀 샌드위치 속을 네. 하다 보니 남아 가지고 이렇게 아, 속만 따로 이렇게 예, 짜투리로 만든 게. 예. 원래는 이거 하려고 샌드위치 하려고 했는데 예. 하고 남으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네. 속만 먹게 되네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래도 요렇게 모양 틀러 가지고 정말 이쁘게 만드셨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안에 그러면 들어간 게 뭐뭐가 되나요? 예, 이제 요거는, 일단, 계란이 주제니까요. 계란 10개가 들어갔고요. 10개. 10개. 그리고 흰자하고 노른자를 좀 구분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발효해서, 건조시켜가지고 가루를 낸 게 있습니다. 아, 브로콜리 발효한 거. 예. 네네네. 그 가루를 듬뿍 넣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를 예. 유인균으로 발효해가지고 네, 네. 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아, 예. 건더기. 예, 예, 예. 그 건더기를 좀 송송 썰어 넣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빵에 바를 때 예. 여기 이제 노란색이 보이는데 예, 예, 예. 이게 우리 노란 파프리카를 예. 유인균으로 발효한 잼입니다. 아, 그 여기에 아, 예. 노란 거 예. 달콤한 그 잼, 예예 예. 유인균 잼이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하고. 유인균도 예. 또 한 스푼 넣어가지고 예. 한 두 시간 정도 이제 조금 숙성을 시켰죠. 아, 두 시간 숙성 되겠으면은 여기 좀 발효가 됐겠다, 그죠? 예. 그럼 잼은 요 잼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잼. 아, 요 잼, 요 잼. 그러면 네. 제가 잼 들은 거 한번 맛볼게요. 네. 맛있다. 네. 달콤해요. 네. 너무 맛있어요. 파프리카 가지고 잼 만드는 실습을 했는데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 저는 지금 파프리카 그때는 이제 생 파프리카를 했는데 네. 발효시킨 거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네, 네. 하면 더 좋겠네요. 네, 더 맛있는 게 나와서 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달걀 냄새가 막 나면서 다 주도를 해버리는데 네. 그런 향이 별로 없어요. 네.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달지도 않고 네, 맛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네, 요거 나중에 제가 먹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모양을 이렇게 잘라서 낸 거다 그죠? 근데 요 이건 전 하여튼 두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렇게 보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렇게 달걀로 이렇게 됐어요. 달걀찜이에요, 그러면? 네, 달걀찜입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찜이에요? 그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유인균으로 하면 좀 색다르죠. 유인균 네. 넣고 뭐 다른 거는? 아니, 여기는 유인균뿐만 아니라 네. 유인균으로 이제 3월달인가 4월달에 우리 생다시마 넣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유인균으로 다시마를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발효 액을 뽑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다시마 액을 찜에 넣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찜할 때 물 넣으니까. 네, 그걸 다시마, 네, 다시마. 네, 유인균 발효 다시마. 네. 그리고 육수는 또 다시마를 조금 끓여가지고 네. 그 육수에다가 다시마 발효 액을 넣어서 네, 네. 다시마의 그런 감칠맛 네. 그런 게 조금. 깔끔한 맛이 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유인균으로 발효한 네. 치즈 아 치즈 예 조금 섞었습니다 들어갔고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어가지고 진짜 특별한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달걀 찜이라든지 이건 네. 아니다 그죠 네. 그럼 제가 네. 이제 빵에 발린 거를 먹어봤고요 네. 그럼 얘들 이쁘지만은 좀 깨갖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속이 어떻게 이제 돼 있는가 네. 속만 넣으신 건데 애들은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죠? 그렇죠.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매력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너무 부드럽다. 아, 예. 그리고 보통 이거 하면 달걀 노란자의 그런 비린맛, 네. 그죠? 그게 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나요. 저는 네. 이제 달걀 먹으면서도 그 비린맛 맛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좀 까다로운 게 좀 있어요. 그래도 까탈 안 부리고 먹습니다. 그런데 네. 솔직하게 그 냄새를 싹 없애버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유인균 바르 치즈가 들어간 거 이쁜 애들을 좀 깨야 되지만은 네. 제가 또 한번 맛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날이 맛있는 거를 해오셔가지고 이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달걀 찜 먹는 거하고 그 맛이 틀려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그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계란 달걀을 이렇게 판에 넣고 찐 거예요. 아. 판이 네. 달걀찜을 조금 예쁘게 판에다가 네, 네. 여러분 애기들 요래가족 이렇게 이제 친구들 왔을 때 주면은 소화도 잘 되고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살짝 힌트 드린다면은 네. 요럴 때 색깔을 좀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비트물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고 지자몽도 괜찮고 탁 넣으면은 또 하나의 매력이 생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좀 뭐 좀 또 힌트를 주셨지만은 뭐 힌트를 하나 주실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이제 그 요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 유인균으로 발효한 청이라든지 네. 양념 가루 네.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네. 뭐든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네. 아 맞아요. 유인균 발효가 들어가면은 특별한 음식이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특별한 샌드위치. 일반적으로 이런 샌드위치 많이 해 먹어요. 해 먹는데 그것하고 저 샌드위치를 애들 잘 사 먹지만 저 사오면 그냥 잘 안 먹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 막 그냥 비벼진 느낌이 좀 싫었는데 오늘은 이 안에 거를 먹어 먼저 요걸 먹어봐도 사실 옆에 있는 달콤한 뭡니까 파프리카 잼 덕분에 또 맛있었다 생각이 들었지만 요것만 먹어봤을 때 충분히 다 맛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그쵸?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